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등교 계약이 지연되면서 고민이 많으시죠?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일정 변경,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과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9월 모의평가 후 수시 원서 접수 마감까지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수시 지원 검토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 부족하지만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면 정시모집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부족하고 수능 성적도 부족하다면 시험을 보는 전형, 적성고사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논술은 최저 없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 학교 활동이 없으면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맞는 학생입니다.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한데 학교 활동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약간 부족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교과 전형, 정시모집, 종합 전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그런 종합 전형이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미리 결정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충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계약 연기에 따른 수업 일수 감소와 온라인 계약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어려워졌으므로 또한 학생부 기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록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소서에 잘 잡아낼 수 있다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자는 활동 그 자체보다 그 활동에 담긴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자신의 역할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경험이나 일화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둘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학사 일정만큼 방학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 대학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은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이어서 대입 가늠자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4월 학평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입시 전략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6월 모평을 통하여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 파악은 수시모집 지원 대학 결정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리 대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의 길, EBS가 함께합니다.